짠! 지니어스 친구단요. 자, 저번 영상 당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이 행운의 선물을 가져가게 될 행운의 당첨자는 짠! 바로 이분입니다. 자, 너무나도 이쁜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당첨 메일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 후에 댓글놀이에 참여하신 분 중 한 분을 추첨해서 짠! 오늘의 선물은 스쿼시? 그 이 말랑말랑한 거 있죠? 요거까지 이게 뭐냐면 마그네틱 액괴. 오, 이렇게 딸려오는 거 보이세요? 오,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신 후에 댓글 남겨주시는 분 중 한 분을 추첨해서 다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과 함께 개봉해 볼 가챠는 바로 짠! 자, 오늘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과 함께 개봉해 볼 피규어는 마블 컬렉션, 여러가지 마블의 영웅들이 들어가 있는 마블 아트 피규어를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한 세트를 다 모으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중복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하나에 3,000원짜리 가챠거든요? 근데 8개를 뽑았어요. 뭐 아무튼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여서 뽑아온 그런 피규어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개봉해 볼까요? 자, 그럼 오늘의 댓글놀이,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이 좋아하는 마블 히어로는 누구인가요? 저는 그나마 그 중에 아이언맨을 제일 좋아합니다.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이 좋아하는 마블 히어로의 이름을 아래 댓글에 많이 많이 적어주세요. 초록색부터 한번 개봉을 해볼까요?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마블 영웅 중에 초록색 하면 생각나는 마블 영웅은 누가 있나요? 이게 묵직묵직한 것이 딱 누군지 감이 옵니다. 짠! 짜잔! 토르가 아닌 짠! 헐크! 짠! 이렇게 헐크가 나왔는데 헐크에 이렇게 다리를 연결해주고 팔도 연결을 해주면 아이고! 자! 헐크가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우와! 우와! 어깨 엄청 넓어. 어깨도 넓고 팔도 이렇게 두꺼운데 얼굴 표정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자, 초록색이 헐크였다는 거는 여기 있는 이 초록색도 헐크겠죠? 짠! 자, 헐크! 과연 헐크 대 헐크가 싸움 누가 이길까요? 엿! 쿵! 쿵! 이! 펑! 퉁! 오! 오! 처음에 나온 헐크가 이겼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 빨간색들을 한번 개봉해볼게요. 개봉했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오! 스파이더맨! 짠! 안녕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나는 스파이더맨이에요. 이렇게 쫄쫄이 옷을 입고 있는 스파이더맨이 나왔습니다. 스파이더맨 거미줄 발치다! 화면에 이렇게 묻히면 어떡해, 이런. 자, 그렇다면 이 빨간색도 스파이더맨이겠죠? 자, 역시나 스파이더맨이었습니다. 야, 스파이더맨이 한 명이어도 세상을 구하는데 두 명이면 악당들이 덤비지를 못하겠네요. 어벤져스, 예! 자, 다음은 중복 색깔인 요 분홍색을 한번 개봉해볼까요? 이 분홍색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짠! 짠! 아이언맨이다! 오! 아이언맨은 뭐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아이언맨! 근데 여기 발받침대가 있어서 발받침을 이렇게 연결해주면 대박 사건!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나요? 아이언맨이 푸욱 하면서 오!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우와, 완전 멋있다. 자, 빔 발사!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지금 댓글놀이에 많이 많이 참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마블 히어로는 누구인가요? 저는 아이언맨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아이언맨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 빨간색이 또 아이언맨이라는 거네? 와, 대박! 짠! 어이구! 아이언맨이 두 개나 나왔어.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복이 나온 거는 제가 따로 잘 모아두었다가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구독자 이벤트 때 또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아이언맨 빔 발사! 푸악! 자, 이렇게 히어로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두 개의 캡슐이 남아있는데요. 색깔이 같은 듯 달라요. 얘는 하늘색이고 얘는 약간 진한 파란색인데 이 진한 파란색을 한번 먼저 개봉을 해볼까요? 이 안에는 어떤 캐릭터가 숨어있게 될지. 자, 개봉했습니다. 과연 하나, 둘, 셋, 짠!
캡틴 아메리카. 짠. 이번에 나온 거는 방패를 멋지게 들고 있는 캡틴 아메리카가 나왔습니다. 자, 캡틴 아메리카가 등장을 하면 또 안 등장할 수가 없죠. 짠. 이것이야말로 시빌 워. 자, 그래서 아이언맨이 막 공격을 해도 튕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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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공격. 우와. 뭐 여기서는 캡틴 아메리카가 이긴 걸로 해줍시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이 하나일세 캡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 여기서 나올 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이 좋아하는 마블 히어로 영웅은 누구인가요? 자, 아래 댓글에 혹시 안 적으셨다면 빨리 적어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번 개봉해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아이고, 안 열린다. 하나, 둘, 셋. 어, 왜 이렇게 안 열리지? 하나, 둘, 셋. 짠! 열렸습니다. 마지막은! 공중의 힘을! 자, 마지막에서는 토르가 나왔습니다. 우와, 망치 들고 있는 것 봐. 진짜 디테일 짱이다. 이게 토르가 망치를 들고, 이렇게 빨간 망토를 쓰고, 이렇게 천둥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쿵! 자, 토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자, 토르가 이렇게 마지막 캐릭터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이! 짠! 형진이의 소소한일상. 오늘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과 함께 구리이루 아트 피규어 컬렉션, 이렇게 마블 영웅들을 구리이루의 스타일로 꾸며낸 그런 아트 컬렉션을 한번 개봉해봤습니다. 막 이렇게 좀 중복이 나온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중복이 나온 것들은 잘 모아두었다가 우리 지니어스 친구들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는 안녕! 안녕! 예! 진짜 멋있다.